안녕하세요. 안병훈 프로입니다. 네, 제가 오늘 지금 CJ9 브릿지에 나와 있는데 오늘 제가 3번우드를 어떻게 치는지 네,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제 3번우드를 칠 때 좀 신경 쓰는 것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이제 일단은 셋업하고 이제 백스윙 그다음에 임팩트 할 때 그 느낌이 있는데 이제 셋업할 때는 이제 어깨 같은 경우에 얼라인먼트가 저는 조금 닫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좀 왼쪽을 보려고 노력을 해요. 네, 그 다음에 백스윙 들 때는 이제 머리가 가끔씩 많이 떨어진 경우가 있는데 체가 이제 스윙풀은 안 올라가고 좀 다르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신경을 쓰는 편이죠. 이제 머리가 잘 안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는 이제 오른발 토 있는 자리를 좀 이렇게 드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시작을 해요. 그래야 머리 하이트도 안 떨어지고 이제 유지를 하면서 백스윙과 임팩트를 칠 수 있게 그런 느낌을 치고 다운스윙 할 때는 찍어 친다 아니면 뭐 디봇을 낸다 이런 식으로 뭐 팔로만 찍어 치는 게 아니라 이제 몸통이 좀 이렇게 커버가 되듯이 약간 어깨 라인이 이제 이렇게 안 들리고 이렇게 약간 돌듯이 치면은 이게 좀 쉽게 이게 커버가 가능해요. 공을 맞출 때 이제 쓸어 치는 게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좀 약간 눌러 친다는 느낌으로 치면은 스피드가 좀 많아지고 그 다음에 페이드나 드로우나 그거에 좀 쉽게 칠 수 있더라고요. 정확하게 맞으면서 그래서 좀 더 정확도를 높여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.